다음에 꽃을 그려볼 텐데요. 제가 이전에 미리 준비해왔던 스케치에다가 이렇게 해서 회화 작품에서 응용하는 마카의 사용법도 알아봤습니다. 디자인적인 면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선을 많이 사용하면 이렇게 회화 작품, 수채화 같은 작품들도 응용이 가능합니다.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이런 효과들을 주면 알코올로 이런 효과들을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방울에 튀기는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. 여기까지 회화 작품으로 디자인 마카, 브러쉬 마카를 이용한 회화 작품 그려보기였습니다.